안녕하세요. 반반다육농원 오늘 11월 15일이거든요. 오늘은 아침에는 엄청 서리가 왔는데 지금은 한낮이라 지금은 엄청 따뜻해요. 지금 다 이제 열었던 거 다 뚜껑 덮고 온실을 온도를 모으고 있거든요. 오늘은 미니엄자랑 꽃엄자 보여드리고 꽃 좀 보여드리려고. 이게 바로 흔히 볼 수 있는 미니엄자. 동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뭐 일본 사람들은 이걸 동전이라고도 뭐 동전 다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 미니엄자라고 하죠. 그냥 진짜 국민다육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. 이게 미니엄자고요. 이 아이는 꽃엄자. 말 그대로 꽃이 피는 염자거든요. 근데 이 미니엄자도 꽃이 핀다고는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보신 분들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못 봤으니까 아직은 꽃을 못 봐서 어떻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. 이게 꽃염자인데 이게 바로 꽃염자 꽃이에요. 보이세요? 요맘때 11월 겨울에 꽃을 올리거든요. 이게 지금 꽃송인데 이게 활짝 피면 진짜 핑크색 별 모양처럼 꽃이 펴요. 요 아이는 꽃이 오래 가요. 한 달 이상 가거든요. 요것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꽃이 피거든요. 근데 꽃염자 집에서 꽃 피우기가 되게 힘들어요. 저희도 이게 지금 오랜만에 꽃을 보는 건데 이거 저희가 여름에 일부러 물을 안 줘봤거든요. 꽃을 꽃대를 올려보려고. 그래서 요 잎이 무성한 아이는 저희가 물을 좀 준 거예요. 이 아이는 잎은 크고 꽃대는 안 올라왔죠. 그리고 이 아이는 꽃을 피게 하려고 여름에 좀 단수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잎이 무성하고 이 아이는 잎은 없는데 꽃은 피고 그 차이거든요. 근데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온도를 맞춰줘야 된다, 단수해야 된다 뭐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가 느낀 거로는 햇빛 많이 보여주시고 여름에 좀 물을 끊어주시면 꽃대가 그래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올린 거거든요. 이게 지금 꽃이 사실 풍성하지는 않아요. 잎도 더 풍성해야 되고 묵으면 묵을수록 더 잎도 풍성하고 꽃대도 많이 올라오는데 올해는 이렇게 꽃이 올라왔더라고요. 이거 구경하시고 저희가 이제 농장 처음 시작할 때 꽃염자를 좀 크게 심어놓은 거 있거든요. 그것도 꽃이 좀 드문드문 올라왔으니까 빨간 잎하고 목질하고 꽃 구경시켜 드릴게요. 구경하시고요. 반반다육농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